안녕하세요, 루루 여러분. 오늘은 부채를 한번 적어볼게요. 먼저 삼각형이 될 수 있게 적어주세요. 펼쳐주세요. 요 선이 중간 선에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요 선이 중간 선에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이쪽을 잡고 이렇게 접어주세요. 이렇게 90도가 되도록 접어주세요. 90도, 이쪽도, 이쪽도 맞춰주고 맞춰서 직각이 되도록 접어주세요. 뒤집어주세요. 요 끝을 잡고 약간만 접어주세요. 요 끝 맞춰서 이렇게 이쪽도 요 끝 맞춰서 약간만 접어주세요. 뒤집어 주세요. 요 선 따라서 위로 올려서 접어 주세요. 1cm 정도 내려 주세요. 요 선이 요 선에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요 선이 요 선에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펼쳐주세요. 요 부분이 접어서 일자가 되도록 이쪽 부분 잡고 들어서 이렇게 일자가 되도록 접어주세요.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쪽 잡아주고 직선이 되도록 접어주세요. 요 끝이랑 요 끝이랑 맞춰서 뒤로 접어주세요. 이쪽도 부채 모양이 될 수 있게 뒤로 넘겨서 접어주세요. 짠! 귀여운 부채가 완성됐어요. 이렇게 이 끝부분들을 약간씩 접어주면 이렇게 동그랗게 더 진짜 같은 부채를 만들 수 있어요.
끝부분들을 약간씩 접어주세요. 귀여운 부츠 한번 접어보세요.